자, 오늘 2월 4일 일요일인데요. 신선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만큼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을 때 강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상방 추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승 추세에서도 단기적인 변동성 -20%에서 -30%가량의 조정 흐름이 동반됐듯이 신선 델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을 수 있을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신성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 흐름을 받으며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죠. 자, 신성 델타테크의 LK99은 쉽게 죽을 만한 재료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LK99 관련 호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죠? 첫 번째로 LK99 정부의 재검증 일정, 그리고 두 번째로 LK99 중국의 시연 일정.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신선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신선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지난 1차 파동의 고가 자리, 그리고 지난 2차 파동의 고가 자리, 마지막으로 이번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까지 제가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2차 파동의 조정 위치에서는 생각보다 강하게 눌리면서 고가 대비 -40% 하락크림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왔던 구간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신저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박스권 하단 구간 세력이 개미들을 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장대 음봉을 연출시키는 갬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을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낮춰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신선 델타테크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삼각수렴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완전히 이탈했을 때 다른 유튜버들이 이 종목 끝났다고 무조건 손절하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각수렴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의 지지를 받으며 분명히 4차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 위치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죠? 박스권 하단 구간 정확하게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4차 파동이 나온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신성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집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인 32,000원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는데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신성 달러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 조정 위치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달러테크 60% 이상의 수익은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신성 달러테크로 아직도 손실 중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죠? 단기적인 조정 위치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마감되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확대되며 상승 국면 자리로 연결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LK99 관련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신고가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신선 달러테크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자리가 형성되는 자리에선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되겠어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 이 초전도체 물질이 앞으로 시장에 판세를 뒤엎을 수 있다는 이 기대감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7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고점을 예측할 때는 이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소멸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어디에서 투매 흐름이 나오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신성 델타테크의 기술적 흐름까지
이게 뭐겠어요?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 10만원 부근의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라운드픽의 자리가 뭐예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바로 라운드픽의 자리예요. 자, 신성 달라트크의 호가창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만원을 돌파하는 순간엔 이때부터는 50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뀔 거예요. 즉,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기준점이 라운드픽의 자리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라운드픽의 자리가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자리에선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때 이 10만원 부근의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이 LK99에 대한 기대감 소멸 여부, 두 번째로 세력들의 투매 흐름,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정확한 고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확실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로 다시 거래가 재개될 때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010-4695-9677의 웹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신성 달러특가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바닥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과대 낙폭 위치,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진 자리에서는 현 위치처럼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눌린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물론 제가 지난 저점에서 매집시켜드린 물량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매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신성 달러특가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받아 가시고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는 자리, 제가 말씀드린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는 자리에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돼요.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델타테크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신고가 자리가 나온 다음 이 신고가 자리에서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난 최저점 구간 박스권 하단 구간인 32,000원 이하 가격에서 확실하게 매집 끝내 두신 다음 현 위치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수익은 챙기고 있는 만큼 앞으로라도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상승파동 정확하게 공략하신 다음 신성 달러특가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010-4695-9677의 웹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